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상이 911건인데 하면 국민들에 대한 오늘 리스트를 다 밝히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그냥 무턱대고 900몇 건의 그 리스트가 올라간 사람들 다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런 허위 사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법안 좀 보세요, 법안을. 바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치권이 외면받는 이유가 정작 해야 될 민생 법들은 다 팽개쳐놓고 말이죠. 무슨 뭐 민주화 유공자 저 셀프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 통과시키자고 그래요. 반성들 하시고 이거 20보 안건은 즉각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이게 회의가 공전이 되는데요. 송석진 의원님. 오늘 여기서 또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무위 전체에서 예? 일방 처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예? 안건 조정위를 넘겨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 주세요. 뭐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상이 911건인데 하면 국민들에 대한 오늘 리스트를 다 밝히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예? 이걸 법을 내놓고 통과시키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방 처리하려고 지금 절차 밟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거수기처럼 앉아서 박수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네. 지금 김종민 간사까지만 하고 지금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건 김종민 간사님. 아니요. 이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정말로 저는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지금 우리 강민국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민구 의원, 윤한웅 의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심사 대상으로 돼 있는 거고 이 법안은요 그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서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자 한거한 분들. 자 그러면 김영삼 반대 시위 이게 권위주의 통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 아니, 폭력행위했다 난민전했다 그러면 거기서 형법 그거 빠지는 거야. 이 법안이 그런 분들을 다 제외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900몇 건의 그 리스트 올라간 사람들 다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런 허위 사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법안 좀 보세요, 법안을. 아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리면 의안 순서에 다시 논의할 때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요걸로 지금.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 1, 2, 5, 1호 안건, 1, 2, 3호 안건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조각을 계속 방해하면서 우리 이 정부가 정말 이렇게 민생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마지막 안건이 이게 뭡니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뭐 딱 보니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안에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예? 과거의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정권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이런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그 요지 아닙니까? 자, 내용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산업 역군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들을 외면하고 지금 무슨 뭐 민주화 유공자라고 이분들 바로 요 앞에 계시는 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어요. 자,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또 그분들 예우를 많이 했고 지금 제 지역구에
예, 민주화 공원이 있습니다. 이천시에 저기 가보면은 말이죠. 그 이웃에 바로 이천호국원이 있는데 이천호국원에 일반 정말 전쟁 유공자들 우리 국가 유공자들이 들어갈 공간은 아주 조그만 손바닥만한 공간입니다. 근데 민주화 유공자들은요 거의 그 호텔 수준에 가지고 저 안 평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을 해놨어요. 아직도 다 이제 곧 들어올 분들도 더 있고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충분히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동안 예우했고 또 많은 또 소위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은 정치인으로도 성공을 하고 소위 정권의 주도 세력까지도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하다고 이렇게 또 셀프 유공자법을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국민들께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도대체 반성들 하셔야지. 지금 민생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사회에 저변에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또 무슨 뭐 민주화 유공자 하면은 그야말로 특권층에 특권층으로 더 예외해달라는 겁니까? 제발 정신 차립시다. 바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치권이 예외받는 이유가 정작 해야 될 민생 법들은 다 팽개쳐놓고 말이죠. 무슨 뭐 민주화 유공자 저 셀프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 통과시키자고 그래요. 반성들 하시고 이거 20호 안건은 즉각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저 정무인 소위에서 이거는 우리 저 여당의 반대로 이미 통과 일방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뺑소니 일방 나중에 처리해놓고 어떻게 또 지금 저 본인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겁니까? 즉각 폐기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이게 회의가 공전이 되는데요. 송석진 의원님 아니 저기 그거는 저기 의안에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철회 여부는 위원장 스스로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저희 그 소위에서 이견 없이 의결됐던 법안들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유공자법과 그 다른 법은 뒤로 빼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